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궁병호입니다. 시사 프로그램은 사람을 조금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 감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잘하고 또 오랫동안 좋아했던 책 읽기 그런 코너를 공병호TV에서 또 다루어보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좋으네요. 저 자신도 이제 책을 조금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리면 충전도 되고 글쓰기하고 또 병행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여러분 정말 스테디셀러는 오랫동안 읽히는 책이죠. 그런 책 가운데서도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란 책은 오늘 마지막 편 세 번을 나눠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는데 오스트리아 비엔나 출신의 유대계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의 아우슈비츠 체험기를 정리정돈한 책입니다. 아주 독특한 책이죠. 아우슈비츠의 이름들 수감되고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드물기 때문입니다. 제목이 여러분들 아주 멋있네요. 의미를 찾았어.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찾는 거죠. 그게 찾아지지 않거나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절망하거나 낙담하게 되는데 작은 것, 사소한 것에 대해서 진지함과 호기심을 잃지 않는 그런 태도가 삶의 모든 단계를 화려하게 그렇게 꽃을 피울 수 있는 동인을 제공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아내가 죽었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그 아우슈비츠에서 빅터 프랭클의 삶의 의미를 찾아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란 그런 책 속에는 보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에 대한 회상이 참 자주 나옵니다. 결혼 생활은 짧았지만 그녀를 사랑했던 내용들이 수용소에서 살아남는데 그렇게 참 많은 그런 영감도 제공하고 에너지도 제공하죠. 인간의 정신 상태와 육체의 면역력이 얼마나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희망과 용기의 갑작스러운 상실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해할 것이다. 수용소 주치의에 따르면 1944년 성탄절로부터 1945년 새해 이르기까지 일주일간 사망률이 일찍이 볼 수 없던 추세로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대부분의 수감자들이 성탄절엔 집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희망적인 소식이 들리지 않자 용기를 잃었으며 절망감이 그들을 덮쳐버리기 시작했다. 이것이 그들의 저항력에 위험한 영향을 끼쳤고 그중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게 이런 것이다. 105쪽에 미래에 대한 믿음의 상실은 죽음을 부른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 처절한 경험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활으로서도 어떤 기다리던 것이 그냥 실종되거나 그렇게 하면은 맥이 탁 풀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상당히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다림이라든지 희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자기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또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많이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어쨌든 이게 가능해야 그래야 계속 삶을 추동할 수가 있는 거죠. 수용소의 사람의 정신력을 회복시키려면 그에게 먼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는 데 성공해야 된다. 니체가 말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자주 인용되는 표현이고 정말 중요한 얘기인 거죠. 왜 살아야 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살아야 되는 이유. 수용소의 사람의 정신력을 회복시키려면 그에게 먼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는 데 성공해야 된다. 이 표현은 뭐 작가가 또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다만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타인이 보여주기는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은 스스로가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찾아내야 되는 거죠. 왜 살아야 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가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에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니고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삶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을 중단하고 대신 삶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매일 매시간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인생이란 궁극적으로 이런 질문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고 개개인 앞에 놓인 과제를 수행해 나가기 위한 책임을 떠맡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제가 참 많은 것을 이렇게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선거 공정성 문제를 너무 많이 외쳐가지고 피해를 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거 아니에요. 삶이 내한테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삶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삶이 내한테 던질 거 아닙니까? 내가 삶의 의미를 찾는 것도 하겠지만 삶이 내한테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래 침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관계를 떠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지 않습니까? 편하니까, 이익이 되니까. 그러나 제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삶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이런 질문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고 개개인 앞에 놓인 과제를 수행해 나가기 위한 책임을 떠안는 겁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발표하는 것이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내가 답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책임이라고 답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일단 깨닫게 되면 생존에 대한 책임과 그것을 계속 지켜야 된다는 책임이 아주 중요한 의미로 부각된다. 사랑으로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아이나 혹은 아직 완성하지 못한 일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 사람은 자기 삶을 결코 던져버리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가 있다. 요즘에 이제 가끔 이렇게 뭐 다른 선택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사들을 보면 누군가의 아버지일 것이고 누군가의 아내일 것이고 누군가의 여러분들 딸이나 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걸 인지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사람은 진지하게 성실하게 전진하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닌 거죠. 그냥 그렇게 잘 열심히 살아내는 것 자체가 그냥 뭐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일단 깨닫게 되면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그냥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철학이란 것이 참 필요하죠. 이렇게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고 그런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대의 경험, 이 세상 어떤 권력자도 빼앗지 못하리라. 모든 경험은 독특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제가 동갑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그 연배에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글도 쓰고 뭐 유튜브도 하고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비교할 수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분은 그분의 경험을 하는 것이고 나는 나의 경험을 하는 것이죠. 전혀 비교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대의 경험, 이 세상 어떤 권력자도 빼앗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험은 진하고 진지하고 치열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경험이라도 모든 경험은 시간과 동의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경험도 여러분들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시간을 진지하게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험 또한 너무나 진지하게 진하게 후회 없이 그렇게 경험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허투루게 보낼 수 있는 생애 시간들이 거의 없는 거죠.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운명과 마주쳤을 때에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유일한 인간의 잠재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재력은 한 개인의 비극을 승리로 만들고 곤경을 인간적 성취로 바꿔놓습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상황을 바꿔놓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거를 이 빅터 프랑클이라는 여러분들 정신과 의사처럼 처절하게 경험한 사람 없겠죠.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그런 갇힌 상황은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데 그분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서 또 행운도 함께하고 그렇게 살아남은 거죠. 자, 여러분 오래전에 아마 읽었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더 이렇게 리뷰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방송을 진행하는 저도 많이 도움이 되고 그다음 여러분께도 많은 분들이 보시진 않겠지만 점점 이제 그 보시는 분들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시사도 하면서 일부분은 이렇게 독서 공간을 만들어서 좀 충전하는 시사는 그냥 흘러가는 거지 않습니까? 충전한 시간을 가짐으로써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매일매일 더 나아지는 그런 삶을 사는데 제가 도움을 드리고 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썼던 그 대한민국 공직선거 해부실이죠.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5월 30일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월 초에 나왔던 2020년도 4.15 총선 그 다음 이제 올해 1월부터 여러분들 나왔던 이 다섯 권의 책 그리고 또 다음에 선을 보이게 될 책이 이제 교육감 선거 도둑놈들 6권이죠. 여러분께서 공정선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우리가 선거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참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코미디 같은 사건 앞에서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선거 공정성을 국민들이 회복시켜가지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오래오래 번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